오늘은 사로잡힌 자,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시사 축복의 약속, 부흥의 약속, 치유의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사모해서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 화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의 모양은 똑같지만 하나는 살아있는 꽃이고 다른 화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었어요. 이거 조화라고 그러죠? 여왕은 이 두 개의 화분을 솔로몬 앞에 두고 왕이시여 어떤 것이 진짜 꽃 화분인지 맞춰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잠시 딱 생각하더니 옆에 있는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밖에 동산 나가서 벌과 나비를 몇 마리 잡아놓으라. 잠시 후 신하가 벌과 나비를 가지고 오자 솔로몬은 그 벌과 나비를 방 안에 놓아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벌과 나비가 방 안을 조금 날더니 진짜 꽃 화분에 탁 사뿐 앉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저 벌과 나비가 앉은 화분이 진짜 꽃 화분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벌과 나비가 산꽃에만 앉았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있는 꽃에만 향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곳에만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자,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니, 네 분이 안에서 다시 한번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드리신 분만 아멘. 예수를 중심에 모신 자는 그 중심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말에서 향기가 나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행동 하나하나 데서 향기가 나요. 오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중심에 오실 겁니다. 뭐를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중심에 찾아가십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내 힘과 능력,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중심의 향기를 맡으신 성령께서 여러분 중심의 하늘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시에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영적인 꽃이 다 될지어다. 창세기 13장에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떠나간 롯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무르는 아브람을 만났다면 오늘 본문 14장은
극박한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던 국가들이 12년간 섬겨오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신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은 남부 지역에 배신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남부 동맹군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남부지역 소돔에 살던 롯은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조카 롯의 사로잡힘의 소식을 들었던 누구가 아브람은요 즉시 가신들을 데리고 추격했고 결국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를 구출해 왔다는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긴박한 전장의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첫째로 사로잡힌 자 롯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롯은 항상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움직였던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물이 넉넉하오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바라본다. 이것은 단순히 한번 쳐다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딱 이렇게 한번 쳐다본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롯의 눈에 소돔 땅은 옛든 동산과 같았어요.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해관계와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탄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반짝반짝 유리도 빛나는 그것은 다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 땅은 아름다워 보였으나 그 도시는 범죄했고 그 도시의 범상한 모습으로 롯은 하여금 그 이면에 있는 죄와 부패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디 사람? 소돔 사람. 누구 보기에? 여호와 보기에. 롯의 눈에 좋아 보였던 땅,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심판받을 땅이요 멸망의 땅임을 창세기의 저자는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멸망의 땅임을 롯은 전쟁의 때에 실감하게 됐어요. 막 싸울 전쟁할 때 롯은 그때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워 소돔이 있는 요단 들로 장막을 옮겼던 롯은 점점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국 모든 재물이 노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어요.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부요가 아니라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풍요.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태는 롯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바로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 특히 사로잡고 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로잡혔다라는 히브리어로 니시빠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로로 잡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이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을 때 쓰는 기도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무섭죠? 롯은 겉으로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게 육체적인 포로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된 문화 속에 살면서 영적인 포로 상태가 되었어요. 문화 속에 그 속에 살면서 영적인 포로가 됐어요. 즉 롯의 사로잡힘은 영적 포로 상태가 가져온 현실적인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원숭이는 오징어와 또 뭘 좋아하죠? 두 가지 좋아하는데. 에? 바나나? 땅콩이야. 원숭이는 오징어와 땅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속에 오징어와 땅콩을 딱 넣어놓습니다. 항아리를 잘 깨지지 않고 그 입구가 좁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구가 아주 깨지지도 않고 입구가 손 하나 딱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그런 좁은 좁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원숭이들이 항아리 주변을 딱 몰려와가지고 항아리에서 냄새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와 땅콩 냄새 나네? 오징어 내 먹이가 있네? 그래가지고 손을 그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땅콩과 오징어를 꽉 잡은 주먹으로 항아리에서 손을 빼려고 시도합니다. 이걸 딱 잡고. 하지만 그의 손에 땅콩이 있기에 손을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놔야 되는데 땅콩과 오징어를 딱 잡고 뺄라니 빼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냥꾼이 가까이 다가와도 땅콩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아서 결국은 사냥꾼의 손에 붙잡힙니다. 이거 놓으면은 손을 뺄 수 있는데 이걸 사냥꾼이 와서 자기들 잡으려고 해도 안 놔요 손을. 그래서 결국은 붙잡힙니다. 원숭이가 땅콩과 오징어를 놓지 못해서 사로잡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주의 자녀들이 내려놓지 못해서 사로잡힙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럼 이 사로잡힘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먼지가 묻고 약점이 많은 이라는 뜻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먼지가 묻고 약점이 많은.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라는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먼지로 가득하고 약점투성인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약하고 먼지가 가득하고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냥 성경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그러나 그가 사울의 칼에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의 믿음과 담대함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사울의 칼을 피하려고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려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지르르 막 흘렸어요. 누가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누가?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대적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 그는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나갑니다. 사람에게서 피난처를 찾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의 주께로 피하되 취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보내시리로다. 사람을 의지했던 다윗. 이제 혼자 되고서야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되심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을 사람을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롯과 같이 사로잡을 것입니다. 변질시킬 것입니다. 실패하게 만들 겁니다. 물러가라.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요. 피난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음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됩시다. 아멘요. 아멘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피난처로 삼고 줄거에 거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동안의 사명을 마치신 후에 항상 일하던 손길을 멈추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무죄하신 상태를 항상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롯과 같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예수님의 한적한 곳을 찾으셨듯이 여러분도 하루 동안 일정 시간을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선함.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직분, 소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절반에 걸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영적으로 신선한 청년이었어요. 비록 이방 땅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렀어요. 그래서 여주인의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신선함을 유지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온 가족의 구원자요, 애굽 흉년에 구원하는 총리로 높여주셨어요. 참 중요해요. 내가 딱 선을 지키는 거. 넘어서는 안 될. 요셉은 그 신사람을 지켰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몸은 늙더라도 영혼만큼은 항상 젊은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영적 청춘이 될지어다. 우리 예배와 찬양도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예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매일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주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자극과 정보,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듣고 별별 소리 듣고 어마어마한 사연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놓쳐버려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사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긴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로 의지하는 자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가나안 북부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하고 모든 포로와 재물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길러진 종들로서 군사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훈련됐고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한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북부 가나안 동맹국의 수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대를 318명의 군사들로 싸워 이겼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사방에 가로막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원수 사단도 이기고 그에게 속한 세상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우리 주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군대를 용맹하고 담대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런 담대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의 동생으로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것일까요? 어떻게? 그 이유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치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런 담대함은 나의 방법, 나의 힘이 무너질 때 그 마음에 채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이것이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나의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을 할 때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그리고 그는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겉으로 보면 야곱에게 큰 고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치심은 야곱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치유의 손길이었어요. 더 크게 하면 치유의 손길이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장자권도 자기 힘으로 뺏었고 아버지 축복권도 자기의 힘으로 뺏으려고 했고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관절을 치심으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 방법으로 전화해서 나와라.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딱딱딱딱 막는데. 신기한 건요. 다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전략을 알게 하고 그러나 나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전략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영으로, 요지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자연적인 힘을 무력화시키므로 그가 영적인 사람,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더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전담량?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겼습니까? 하나님 진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힘과 방법, 나의 능력을 의지하던 불신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임을 믿읍시다. 독수리를 보십시오.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퍼덕에 올라가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새들 보면 막 이러면서 나르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가 팔딱 팔딱 퍼덕 퍼덕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독수리는 즐기지 않아요. 오히려 나무 위에 앉아서 바람이 불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단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날개를 쫙 활짝 펴고 그 바람의 힘을 타고 높이 높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창공을 힘차게 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창공을 나릅시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강한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